저는 아직도 보컬 레슨을 받고 있어요. 노래를 더 오. 잘하려고 배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운동선수들도 코치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저희도 근육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상전문 엠보이스 대표원장 남택범입니다. 자, 여러분, 유나님께서 지금 20년째 보컬 레슨을 받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유나님 같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손꼽히는 이런 탑티어 가수분 중에 한 분께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20년째 보컬 레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노래와 발성은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각각 진료과가 다 다르잖아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진료과가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노래와 발성이라는 분야도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성이라고 하는 분야는 약간 이비인후과적인 분야에 더 가까워요. 조금 더 음성학과 관련이 있고요. 노래라고 하는 분야는 말 그대로 예체능, 예술 쪽과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유나님께서 지금 다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발성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또 유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가 발성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평생 동안 다치지 않게 내 성대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이 발성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나 타고난 성대가 좋으신 분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발성에 대한 지식이 없고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하는 대로 소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데미지가 축적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대가 안 좋아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소리가 더안 나오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보컬 레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더 잘하려고 배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레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꼭 저희 학원이 아니라 좀집 근처에서도 괜찮으니까 여유가 되실 때 발성을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성대는 소모성 기관이기 때문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이 발성을 배우시지 않으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노래가 더안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상실감을 맛보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